오늘 말씀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뗀 믿음,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하여 군사가 입어야 할 갑옷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뭐였어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마귀, 사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다. 와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 자여야 돼요. 무엇을 이기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믿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머리로 관념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로 보내주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딱 가지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발 아래 주셨다. 고로 나도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 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 있다. 내 발 아래 있는 거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라. 그때 여기서 진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도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세상의 진리라고 말한 것들은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른 리서처들이 다 해보니까 아 그거 아니야.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해요. 그럼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단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 생명은 안 변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그리고 그 영생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2015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심판주 예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시지 아니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영어를 좀 썼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의 번역이 좀 불편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영어를 보면 조금 더 나아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다른 하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피하여 가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고.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다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자라 했어요? 피하는 자. 어디서 피하는 자? 환난에서 피하는 자. 아멘. 근데 이 환난에서 피하는 자는 안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에서 피해요? 환난은 누구에게 주는 환난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에요. 환난에서 피한 자는 누구 속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환난을 피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 진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 이것이 진리구나.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에서 5장 7절을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신 생명이시고 그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령님도 또한 진리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진리신데 이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들은 걸 말하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무엇으로 사는 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는 자가 된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궁핍과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이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심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진리로 내가 허리를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먼저 서라 그래요. 서서. 그럼 선 게 뭔가 봐야겠죠? 선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믿음에 서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건 죽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자는 자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들 속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야 되는데 잠자는 자들까지 깨어 일어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15절에 시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내 안에 기름이 충분하게 되어질 때는 이 어두움의 시간이 다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기름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시대에서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라는 얘기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진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질 수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내 삶에서 주장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진 자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윤을 남기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를 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나중에 계산하자라고 말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하고 회개한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공력이 시험할 때가 있다. 우리의 쌓은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야. 불의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다 사라지느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집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달란트로 비유해요. 내가 너한테 다섯 달란트 주고 너한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너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는데 다섯 달란트 준 받은 사람은 다섯을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두려워서 숨겨놨다가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다. 여기서 달란트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 바로 진리. 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내가 받았는데 그거를 받고 나만 잘 간직을 하고
그리고 이거 빼앗길까봐 잘 숨겨는 않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복음 전파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너희들은 숨겨놓은 자에 너희들은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절대 전하지 마라. 그냥 꽁꽁꽁꽁 너만 알아. 우리끼리만 알아. 우리만 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복음은 나눠주는 거로 누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도 부풀어서 충만해져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흘러넘쳐서 다른 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상인으로 표현하거든요. 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상인이에요. 천국 상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늘나라 거를 파는 자예요. 금을 팔고 은을 팔고 보석을 팔아야 돼. 자, 금이 뭐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 은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또 보석,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나타나야져야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참 저는 챌린지를 받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난 아직 나를 본받으라 할 게 없어서 나는 언제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죽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매일 죽노라. 얼마나 그 십자가가 중요했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귀했으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만을 증거하겠다고 하였겠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이윤을 남겨서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회개하실 때 네가 다섯 달란트 받은 거 은사를 이만큼 가진 거 이만큼 남겼으니 이것을 다 드려라. 열 골 주. 너는 이거를 남겼으니 다섯 골을 다 실어라. 너는 이것을 남겼으니 뭐 두 골을 다 실어라. 우리에게 준 대로 남긴 대로 주님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 있는다, 영적으로 선다라는 건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향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 정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과 환란에 속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윤을 남기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요. 영적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저희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자, 이 진리의 허리띠로 잡힌 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 이런 자. 어떤 자예요? 그런 자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리의 믿음을 가진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런 자가 돼서 서서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 허리띠 를 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자손을 낳는 곳으로서 성경에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의 일을 드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해서 딱 갔다가 말합니다.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일을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레위도 아브라함이 드린 십일을 똑같이 드린 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허리라고 말한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한 이 단어 오스피스라는 단어가 그 뜻이 허리라는 뜻도 있지만 생식력의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생식력의 근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구리고 어떻게 보면 히프 있는 데인 것 같고 이 에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허리라는 뜻은 아 허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식력의 근원이라는 뜻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생식력에 의해서 레위가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해필이면 옆구리를 찔렀을까? 근데 이 옆구리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본 그 허리라고 했던 오스피스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플루라라는 단어를 써요. 플루라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똑같이 허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옆구리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지는데 갈비뼈라는 단어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비뼈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에게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갈비뼈는 바로 여자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손이 그 물과 피로 나아져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손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십에일을 드린 것을 받았을 때 레위 지파가 십에일을 드린 것과 같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의 자손이 된 갈비뼈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레위가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 그것에 우리가 메인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 메였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그 다음에 계속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그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니까 의롭다 함이 계속 유지되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의인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매여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은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여 근신의 마음의 자세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겸손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딱 띠를 띠우는 것은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띈 자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 띠를 띠었어요. 예수님으로 허리를 딱 동인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 근신의 마음, 겸손의 마음. 육의 생각이나 육의 방법이나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드려진 그러한 상태로 허리를 동인 은혜 속에 사는 자, 이가 바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처녀들이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근데 등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ready, I'm ready.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그 때는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 그게 허리를 동인 거예요. 아멘.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이러한 징조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곧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들으셨다면, 아, 더 준비하자, 더 허리를 동이자, 더 진리로 허리를 매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두려워서 어떡할까 그런 마음은 허리를 동인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나에게서 뭘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에게서 오직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있느냐,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보고자 하는 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산 자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항상 예비돼 있어야 돼요. 아까 그 35절 말씀의 그 뒤를 가면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37절 말씀은 주인이 왔을 때 그 깨어있는 종을 보면은 주인이 딱 띠를 띠고, 주인도 띠를 띈대요. 그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무슨 띠를 띠었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띠를 띠신 분 아니에요. 의의 띠를 그분이 딱 띠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밥상을 얘기를 해요. 상을 차리는데 한국말로는 좀 잘못 번역이 돼서 주인이 와서 그 상에 앉은 다음에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상에 와서 앉아서 이 띠를 띈 종이 와서 앉기를 기다린다. 이게 온전한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늘 준비했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영화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악한 날에 그 모든 싸움을 잘 싸워서 그 주님 앞에 쓰고자 함이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함께 그 영화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리 자손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깨어서 주님이 올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런 자들에겐 증거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진리 안에 서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반드시 그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선다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온전한 그의 자녀, 온전한 그의 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그와 함께 되어진 자, 그러한 자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